수급적으로 어떤 추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마감까지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 상황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. 뭐 계속해서 상승력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2,400선을 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오늘 2.6%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770선까지 좀 올려놓는 모습입니다. 사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최근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하루 반등 나오고 그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쉬웠거든요. 그렇지만 오늘은 이거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오늘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 옵션 시장에서는 특히나 풋매수, 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뭐 PMI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대형주들 오늘 상승력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SK하이닉스도 뭐 4%대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, 여기에 현대차 뭐 5%, 완성차 쪽으로도 오늘 좀 상승력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종목별로 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쪽을 지금 좀 유심히 보고 계세요? 네, 우선은 뭐 대형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삼성전자는 6만 원 이상 돌파하는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자리에서 사실 신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좀 있을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된 종목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중에 좀 네이처셀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.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좀 낙폭을 좀 키워나간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 이번 하락이 있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좀 선방하는 모습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. 그만큼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의 바닥권 순환매를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.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조이트스템에 대한 하반기의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. 작년까지 임상 3상을 좀 마무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12 발행을 통해서 300억 규모의 자금을 좀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감안해본다라면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관심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이데일리온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전략들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이처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장에서 뭐 상승력을 중간에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락을 하면서 약보합권들을 나타내고 있네요. 18,250원인데 또 기관 쪽에서 수급력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붙어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. 네이처셀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